고생해서 기아를 싹 다 안쪽 열어서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. 자, 잘 되는지 확인할게요. 고치면은 다 잘 되지만 그래도 잘 고쳐졌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그리고 조향도 왔다리 갔다 여기 움직일 때 까딱까딱까딱 그런 것도 좀 고쳤어요. 이걸 뜯어가지고 안에 뜯어가지고 안에다가 S80이나 스프레이하고 구릴 수 있어요. 약간 삐까 삐까 소리 나지만 절대 작업은 잘 됩니다. 잘 되었습니다. 보통 움직이면 삐까게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요. 아주 좋아요. 자, 근데 불 딱 켜고 자 달리자 갑시다. 오케이. 천천히 하시면 돼요, 천천히. 황보. 황보 아저씨, 벨루가. 걸어서 저 하늘까지. 오케이. 자, 여기까지 했습니다. 땅에 나올까요? 이 땅에 놓고 스피드 한번 해볼게요. 스피드 빠르죠? 스피드 브레이크 코너 올라갈 때는 토크, 착한 토크, 괜찮니? 와, 이제 가격이 20만원대인데 엄청납니다. 차 좋아요. 물론 사운드 나오거든요. 근데 사운드는 지금 뺐어요. 사운드는 전선을 뺐으니까 사운드 되는 차입니다. 와, 잘 간다. 넘어질랑 말랑, 넘어질랑 말랑. 이게 지금 엄청나, 이게 너무 좀 큰일 나죠. 자. 오케이. 다시 살아났습니다. 다시 살아났습니다. 역시, 예, 기술적인 부분도 RCLF에서 싹 다 지원이 됐어요. 쉬운 게 아니었어요. 그렇지만 다 했습니다. 완벽한 차량. 벨루가, 자, 짬농코라고 하지만, 이제, 나름대로, 황보아씨. 아주 가격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와우!